실제로 삼벤에 관해서 업을 하시는 분들 그렇죠. 영상을 좀 봐야죠. 그래서 혹시 저는 또 대표님이 계약하신 분들 중에 네. 혹시 하고 계시는 삼벤이요? 바로 뭐 이렇게 스탑이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나 이런 것 다 삼벤 계약하신 분들 중에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. 차가 언제 나온다 그랬죠? 16일 날 플러스 마이너스 만 1-2일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.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. 스타리아로 보통 요즘 많이 하나요 사람들? 스타리아 삼벤이요? 네 삼벤. 스타리아 이렇게 영업하는 이런 게 약간 좀 틀리죠. 장단점이 있죠.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승용차 타듯이 운전하는 거죠. 그렇게 큰 화물짐보다는 벤형이니까 뭐 작은거나 아니면 같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이 퀵서비스 할 때 그런 거 위주로도 하고 퀵은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닌데? 퀵도 뭐 근거리 말고 또 장거리도 있단 말이에요. 아 장거리 저희도 서울에서 급한 것들은 서류봉투 이런 것들은 퀵으로 받는단 말이에요. 지역이 어디셨죠? 화성시 반월도 저쪽이시네요. 거기 뭐 동탄도 가깝잖아요. 네 저기면 그러니까 큰 짐보다는 운전하기 일단 편하고 날씨에 구애받지 않잖아요. 벤이라서 네, 일통 같은 경우는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퀵 이런 것만 또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. 여러 개 묶어가지고 이제 가면 오히려 뭐 1톤 단가보다는 비용적으로 괜찮을 수도 있고 하기 나름이에요.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제가 처음이니까 이거 그거는 체험판은 한번 깔아보셨어요? 어플? 아니 안 본다 안 해봤어. 그러니까 뭐 24시 콜이나 인성들이 작은 뭐 퀵이나 작은 짐들 위주로 하거든요. 원콜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 삼배는 어떤 거 위주로 하는지 저희 유튜브를 보셨잖아요. 네. 그거 이제 넘버 살 때나 뭐 이럴 때나 많이 참고하셨으면 이제 계약 진행하게 되면 실제로 삼배에 관해서 업을 하시는 분들 그렇죠. 영상을 좀 봐야죠. 그래서 혹시 저는 또 대표님이 네. 그 계약하신 분들 중에 네. 혹시 하고 계시는 삼벤이요? 그래서 바로 뭐 이렇게 스탑이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나 이런 것 다 물어보려고 근거에 있는 건 삼벤 계약하신 분들 중에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.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그래도 전화번호 연락처라도 알려줘도 됩니까?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, 그렇죠. 그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면 안 알려주겠습니까? 알려주죠. 이건 몇 분을 드릴 것 같아? 100명 드릴까? 100명 100만원 상담 곱하기 100 해봐. 1억 1억을 쏩니다 여러분. 오세요 디젤 트럭으로. 내가 그럼 이거 운송업 삼벤을 해야 되겠다고는 언제부터 고려를 해보셨어요? 지금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지금 4개월 정도요? 네. 그래서 나는 한 4월 달에나 나올까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빨리 나오면 좋은 거죠? 남바값 때문이라도 남바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봄 되면 이제 봄 전에 이제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건 LPG로 했어요? 네 LPG. 대표님 물어보니까 LPG가 그래도 낫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다 바뀌는 추세니까 아예 1톤 디젤 생산 디젤이 안 나온다고는 그러더라고. 네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니까 바뀌는 그 시스템에 따라가야지 막 고집한다고 될 게 아니라 조용하고 좋아요 LPG가. 아니 뭐 괜찮다 그러더라고요. 옛날하고 달라서 신도 딸리지 않고 내구성도 요즘에는 뭐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서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삐지꼬얌. 총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. 그래서 오늘 10% 정도가 계약금이에요. 잔금은 요게 공문이에요. 이게 엊그제 접수한 거예요. 그러니까 평일 기준 5일이라서 일주일 뒤에 이제 허가가 떨어지는 거예요. 여기도 수화 최근에도 한 건데 이건 전남 영암 이것도 엊그제 접수한 거. 여기도 수화 이거는 충남 태안 뭐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. 이것도 공문이에요. 접수할 때 주는 건데 이거 조작이 안 되겠죠. 사장님 이름 나오고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 연락처도 다 나와 있고 정상적으로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. 그러고 허가 떨어지는 날짜가 이렇게 기재가 돼 있죠.
아 정상적으로 접수됐구나 하고 제가 이걸 드리면 그때 잔금을 치러줍니다. 네, 네 알겠습니다. 또 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. 네.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밥만 먹고 이것만 하니까 저희 이전하는 여직원들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전화 드릴 거예요. 크게 뭐 많이 돌려야 될 그런 나이는 아니니까 이제 애들도 그러니까 이거 아시겠죠. 뭐. 이거 아시겠죠. 본격적으로 하면 다른 거 아시겠죠. 그렇겠지. 또 하기 나름이고 하다 보면 또 노하우가 생기고 처음에는... 덜 위험하잖아요 가장. 이게 이건 승용차 개념이니까 그렇게 뭐 이 차가 장거리 가는 용도가 아니니까 간혹가다 있겠지만 저는 처음에 그거 오벤을 해가지고 하려니까 오벤이 안 된다고 안 그러더라고요. 승합이잖아요 그거는. 알겠습니다. 정말 네.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네, 그거 이따가 계약금 넣으시고 네. 문자 한번 주세요. 예 알겠습니다.